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공기업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최고의 조폐, 인증, 보안, 서비스 기업인 한국조폐공사입니다. 때는 1951년 정부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세웠으며 화폐, 동전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주민등록증과 전자여권 등 신분증을 제조하며 보안용지와 주화제품 등도 수출하죠. 또한 획기적인 기념 메달을 출시했는데 호랑이 문양의 호랑이 불리온 메달, 엑소 공식 기념 메달,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 은퇴 기념 메달 등을 출시했습니다. 최근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블록체인 및 사물 인터넷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 그 결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착이 개발되었습니다. 착으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서비스 운영을 대행하고 계약을 맺은 지단체는 착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환전을 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이 장점이며 지자체가 상품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블록체인상 모든 기록이 보존되어 투명성을 확보해 문제나 사고 등을 손쉽게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조폐공사는 국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전거래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